안에 또 굿즈도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강매를 할 순 없지만 승무원의 역량으로 좀 많이 팔면 팔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혹시 지금 저에게 펜을 팔아보시겠습니까? 손님 죄송합니다. 그거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게 한정판인데. 그래요? 사오십시오. 네. 얼마 있으세요? 얼마까지 쉴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음료 갖다 드릴게요. 오늘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파시네. 네네. 오늘의 면접. 야, 정말 제가 살다 이제는 승무원 면접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것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을 좀 대변해서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하면 승무원을 붙을 수 있는지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 많이 하셨어요? Yes, yes. Of course.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마디. You look so younger than your age. 동안이시네요. 보기보다 이게 시청자분들. 상관없이 일단 문장을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일단. 하고 우렁차게 영어로 한마디 하시고 끝내시죠. 파이팅! 나이 제한 없음, 학력 제한 없음, 외모도 또한 제한 없음. 대한민국의 항공사에서 이런 제한을 두고 하는 항공사가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획기적이었고 파격적인 그런 신입 공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기내 방송문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질 여정을 계속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정말 다양한 사람, 다채로운 사람, 소방관, 군인, 간호사, 교사 이런 다양한 직군들이 하나로 모여 좋은 시너지를 만들고자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요.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가장 큰 특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과 소방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승무원을 꿈꾸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루지 못하고 계속 가슴속에 품고 살던 꿈이었는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저만의 강점을 살려서 항공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항공사들은 모두 치마를 입는데 저희는 바지를 입습니다. 승무원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훨씬 편하고 안전 업무 수행에 있어서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공군 ROTC를 통해서 공군 장교로 임관을 했고 약 6년 동안 항공관제요원으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매일 비행기를 보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비행에 대한 꿈이 있었고 전역을 결심했고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승객분들께서 고마움의 표시로 글을 남겨주실 때가 있고요. 비행 후에 그런 글을 보게 되면 정말 힘이 많이 나고 보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비행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같은 상황이라도 조금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참 많이 스스로를 발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저, 그리고 더 나은 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신입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강점이 무엇일지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사로 3년 동안 근무했던 점이랑 배우로서 활동했을 때의 경험들이 어떻게 하면 저의 강점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소통이라는 부분으로 조금 도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진행할 때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저의 강점으로 이제 내세워서 말씀을 드렸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여서 이렇게 외모로 어필하시는 거예요? 외모로 어필할 수 없는 외모라서 다른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좀 존중하고 배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환한 미소와 함께 팀워크가 강점이다라는 것을 좀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필을 다 하셨었나요?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예쁘게 봐주세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Hello. Hi. How are you today? I'm so nervous. I understand. But I'm sure that you must be happy, huh? Pardon? Pardon? I'm sure that you must be happy to be here. Ah, yeah, yeah, yeah. Good. I'm very happy to have you here for this interview. So, can you tell me how did you get here today? Today? Yes. Car. My car. Okay. Carnival. Carnival. Oh, you have a carnival. Okay.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here? 1 hour. 1 hour? Where do you live? 대전. 대전? Yeah. You live in 대전? Tell me about 대전. 노잼 city. Ah, 노잼. Okay. All right. So what is very famous in 대전 then? Famous? 신세계 백화점. Okay. Yeah. All right, excellent. Okay, so that's it. And my time is over, so I'm gonna pass to them. Oh, yes! Thank you! Wow. You did a good job. You did a really wonderful job. Wow! Oh, m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감사합니다. 승무원이란 직업이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나 눈물 날 것 같아. 외국에서 한국인 만나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외국 손님들을 많이 핸들링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저희가 한번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무래도 자기소개를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2016년 이 저비용 항공사의 슈퍼루키가 탄생을 했죠.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연극계에 몸담고 있는데 한때 되게 연극계 슈퍼루키였습니다. 슈퍼루키와 슈퍼루키의 만남. 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이 항공사와 함께하고 싶어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가 이제 토론 면접을 진행을 할 건데 네네.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서 결론까지 도출해내고 이런 과정에서 승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상황 핸들링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제 사이즈가 이렇게 있을지 몰랐는데 이게 제 사이즈가 이미 구비가 돼 있군요. 와. 입어보시니까 어때요? 활동하기에도 굉장히 좀 편할 것 같고 이런 운동화 이런 게 되게 좀 너무 디자인도 그렇고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되게 잘 어울리세요. 저 가도 되나요? 그건 안 되십니다. 저희 항공사에 합격하시면 그때 가주실 수 있습니다. 그 느낌 그대로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이 일을 처리할지 방법을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통로를 지나가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유, 잘 왔다. 휴지를 갖다 드리려고 화장실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면서 나오는 승객이 이런 고약한. 그래서 또 이 승객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출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승무원을 찾고 있는 손님이 또 있네요. 이때 또 조종실에서 빨리 좀 들어와 달라 인터폰을 계속 객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장님. 네. 이 네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했다. 코피 흘리는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케어 중요합니다. 일단 어린아이 코피를 맞게 해주고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담배 핀 손님을 멱살 잡아야 하지만 빨리 이제 뭔가를 주문하시는 손님에게 가서 그냥 그거를 좀 처리를 해드리고 이제 담배 핀 손님께 가서 손님 죄송하지만 비행기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하고 마지막에 기장님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런데 기장실에 딱 가셨는데 기장님께서 비상 착륙을 한다고 하십니다. 비행기가 고장났대요. 엔진 파이어. 큰일 났네. 일단 코 피고 보고 일단 기장님 첫 번째로 갑니다. 애야 미안해. 너 지금 코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좀 죽게 생겼어. 일단 너 알아서 막아봐.
근데 담배 피우고 나오신 손님께서 꽁초에 그거를 그대로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불이 또 날 수가 있죠. 그렇죠. 비행기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막 여기 불이 나고 있고 얘는 커피를 흘리고 있고 막 주문 그 와중에 주문을 달라서 그 사람 꼴등입니다 일단. 주문이고 뭐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근데 기장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커피를 달라고 하시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기장님 그런 걸 또 혼자 못 드십니까? 커피 드셔도 저희한테 콜을 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바쁘시니까. 네 그럼요. 일단 기장님 잠깐만 제가 조금 이따 지금 커피 타드릴 테니까 아무튼 조정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하고 이제 커피 일단 그 다음에 커피. 화장실에 불 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화장실에서 코를 닦아주고요. 불 나고 있는 화장실에서? 네네네. 한 손으로는 애 잡아주고 한 손으로 소화기 쏘고. 어우 정말 너무 힘든 직업이네. 아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대처를 잘해주셨어요. 사랑합니다, 선배님.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특색 있게 면접 전형에서 실시하는 게 롤플레이예요. 기내선 너무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평소의 마인드나 평소의 몸에 배이는 태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럼 롤플레이는 저희 실제 승무원들이 훈련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큰일 났네요. 저 오늘 객실 승무원 롤플레이 면접을 맡게 된 나은혜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내에서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이레귤러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네네. 당혹스럽겠지만 네. 그 앞에서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를 하는지를 보기 위함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롤플레이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여정의 시작 오늘의 면접 항공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기내 안전요원인 승무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세요. Enjoy your journey. Thank you. 저기요. 아, 예. 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는 저희가 따로 유료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좌석도 유료인데 커피도 유료예요? 프리미엄 시트라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저비용 항공 비행기라서 항공료가 싸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이런 것들은 다 유료화로 하고 있거든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얼마예요 그러면? 4,000원이고요. 한 잔 주세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기요. 저도 커피 한 잔 주세요. 저희가 이 항공법에 따라서 이 강아지는 케이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항공법이요? 지금 앞에 계신 분도 아까 강아지 알레르기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미용 다 한 거거든요. 아니 얘가 좀 불안해해가지고 바닥에도 진동 때문에 자꾸 짖거든요. 여기 옆에 좌석 비어 있으니까요. 제가 좀 감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승객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진상 손님이 지금 강아지를 좌석에 올려놓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혹시 뭐 강아지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마스크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송구스럽지만 편안한 비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타이페이. 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오늘 면접 들어오시면서 영중님이 가지고 계신 거 다 보이셨나요? 아 많이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쉬운 마음이라도 담아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은 저희 듣겠습니다. 2002년도에 이제 히딩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I'm still hungry. I'm still hungry. 2021년 청주 제주 항을 시작으로 지금 이제 올해 저기 어디지? 오사카. 오사카. 타이페이까지 이제 더 확장을 시키셨고 이제 앞으로 나리타. 나리타는 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고 계십니까? 언제 가셨죠? 도마모토 곧 갈 예정입니다. 울란바토르 곧 갈 예정입니다. 야 여기까지 앞으로는 이거 뭐 유럽까지도 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럽 뭐 미국 헝그리 정신 I'm still hungry 정신으로 온 전 세계를 쏘다니고 싶습니다. 제가 이 외모 제한, 몸무게 제한 이런 거에 한계를 두지 않는 이거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다들 너무 잘생기고 이쁘셔서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저를 뽑아놓으셔야 외모 제한, 학력 제한, 뭐 몸무게 제한 이런 게 없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겠죠. 뽑아주십시오. 이 항공사 이미지를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그린라이트? 오늘의 면접. 영어가 막 시작부터 쏟아지던데. 저는 나갈 뻔했어요. 이게 뭐지? 커피 흘리는 아이와 커피 원하시는 기장님. 그분은 한번 따로 만나야 됩니다. 진짜. 진짜 근데 그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승무원분들이 진짜 정말 그 힘들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야 근데 그렇게 실제로 그런 분들 만나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계속 설득 안 하신 거예요? 네 포기했죠. 그 면접관 선생님 눈 보는데 무서웠습니다.
사실 저희가 면접이 다른 항공사들과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 항공사를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면접자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지원자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스타일로 밀고 나가면서 흐름을 가져가시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비행 업무에 있어서 안전에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승객의 만족을 위해서 안전과 타협을 하시는 부분들이 다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쉽기는 하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승객의 만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하고 보겠습니다. 틀에 박힌 답변이라던가 듣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말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부분은 좋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항공사나 항공기에 있는 객실 승무원의 업무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않고 상황을 해석하신 것 같아서 좀 적합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합격을 정해주시고 그 이유도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저는 합격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분들을 원하는데 승무원 준비를 오래 해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같은 색깔로 가게 되세요. 면접 장소에서 그런 스타일로 하지 않은 면접자분이 한 분만 들어오시게 돼도 눈길을 확 끌거든요. 진부한 말이지만 원석이란 말 있잖아요. 깎아서 보석으로 만드는 거는 회사에서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자님께서는 충분히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매력을 다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합격입니다. 우선은 신입 승무원이다라고 하면 리더십보다는 일단은 팔로워십이 조금 더 많으셔야 하는데 리더의 성향이 너무 강하신 것 같아서 신입 승무원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크루들과의 어울려서 녹아들어가는 면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불합격으로 생각했습니다. 1대 1입니다. 보류로 네. 보류? 아 그래도 일단 소기의 목적은 좀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오늘은 100% 떨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결과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아무튼 많은 승무원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이거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렵거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목적 달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기업도 앞으로 대성해서 정말 잘 되면 저 잊지 마시고 초안장 보내주세요. 아직도 여전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 시행착오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과정으로 생각해주고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을 모시고 함께 일하고 싶어요. 비행기가 순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객실로 나갈 때에는 무대에 올라가는 기분으로 나간단 말이죠. 승무원으로서 보여줘야 될 모습,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인드로 나갑니다. 그런 점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엔 어디?